economy life.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. Oh, 이제 끝물이야. 어, 그래? 철이 오기 전에 오늘 철이 해야지. 이게 다 garden house 맞지? 이렇게. 한 이틀 후에 꽃이 물만 뜯어갖고 삶아서 나물 해먹을게.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. 아니, 철이 언제까지야? 이제 끝났어. Normally end of September. 다른 때 같으면 첫눈 왔어 벌써. 근데 올해는 참 날씨가 따뜻하네. 한미 라이프. 아이고 이뻐라. 아, 하나 남았구나. 10월 달에 뭔 호박이야. 그러게. 와 이뻐라. 많이 말려놨어 올해는. 호박이 풍년이라. 더 있어요? 아버지가 아까 토마토 다 갔다네? 남았는데? 토마토 여기죠. 미스터 게린이 보여줘. 크림 토마토 휘를 넣어봐. 그래? 프라이 프라이 크림. 아 비꼬야? 응. 오더라? 머스터 그린인데 우리는 안 돼. 그러게. 가지 이제 따도 돼? 예쁘지? 이제 얼어 놔두면 얼기 전에 따야지. 여기 또 있어. 오 여기 봐. 오 안 됐어. 아이고 쥐가 먹었구나. 나쁜 놈. 내 거를 왜 네가 먹어? 에이, 너무 자는데 놔두면 안 돼. 따야지. 여기도 먹었네. 아유 나쁜 놈. 아, 다 먹었잖아. 갈게 다 먹었네. 너무 속상해. 아이씨, 오늘 입던 냄새. 아, 너무 부작구만. 쥐가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만. 한미 라이프. 이거 뭐야? 박초. 박초? 청경채.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심는 거 아니야? 아니. 그래? 전에도 심었어. 잘 되고 있어요? 잘 되어가는 거야? 응. 이것도 보면 이것도. 응, 이게 뭐야 이게? 총각무거든. 총각무. 근데 잘 안 돼. 그래서 시래기라도 먹으려고 심은 거야. 먹을 수도 없는. 이것도 청경채가 아니야? 맞아. 이따가 이모 밤 저녁 잡수러 오실 거야. 그래? 응. 차돌베리하고 상추하고 청경채 써먹으라고. 저기는? 응? 저기? 저기는 쪽파야. 쪽파가 안 됐어. 이게 안 된 거라고? 응. 이 정도 되면은 괜찮거든. 근데 다 이렇지가 않잖아. 한미 라이프. 이게 배추처럼 청경채가 컸어. 맛은? 맛은 있을 거야? 그럼. 이따 이모보고 쌈 싸먹으러 가려고. 이따 이모보고 쌈 여기 배추잖아. 이 배추로 뭐 하시게요? 시래기하게. 시래기하게? 그러면 얼마나 돈 남아야 돼? 이제 맛이 따라서 다 뽑아야 돼. 이제 뽑아야 된다고? 시래기 한 사이즈야. 네? 김치 담은 사이즈가 아니야. 우리는 날씨가 포근해갖고 10월 달도 저기 아직까지 고추도 있고 지금 늦게 심었어 그치? 저기 총각무하고 배추하고 쪽파, 청경채, 레버스까지 우리는 아주 풍년이야. 처음 시작할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됐거든. 근데 늦게 비가 많이 왔어. 에브리데이. 그래서 잘 된 것 같아. 이게 배추나무야. 근데 배추 이런 거 봐. 보여?
올해 처음이야 대추 열어보기. 응. So surprised. 구독 눌러주세요.